안녕하세요.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시작의 아침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 3분 공감 출발합니다. 주말 즐겁게 보내셨죠?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, 늘 카톡으로 안부를 드리는 이유는 마음속에 늘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과의 인연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인연으로 시작의 문을 드려봅니다.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보시고요.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,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!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사람 관계입니다. 잔인하게도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다.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 번에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.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. 먼저 고맙다고,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지려고 해야 나빠질 수 없습니다. 사람 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. 먼저 고맙다고,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. 이런 거 아세요?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일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이고,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,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.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,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잊지 마세요.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. 글, 구성, 윤정근, 나레이션, 이온겸이었습니다. 하늘에서도 눈이 내려와 우리
주고 저 멀리 떠나도 저 하늘에 있어도 나의 신부가 되죠. 널 사랑하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영원히 너만을 지켜주고 싶어. 너 대신 내가 아파주지 못해서 그게 제일 미안해. 하늘에서도 눈이 내려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예뻐서 하늘이 주는 선물인가봐. 너와 나를 위해 울지 않을게. 너를 위해 웃을게. 네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줄게. 다시 태어나 누굴 사랑한대도 나는 너였으면 해. 하늘에서도